원초적으로 먹어볼게요. 원초적으로 삼양라면이랑, 예, 삼양라면이랑 만두, 군만두. 원초적은 그냥 딱 기본적? 그말 알잖아요. 원초적 본능. 비슷한 말이에요. 저 기본이란 거죠. 라면 5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양라면. 만두는 개성 납작 군만두. 라면 5개 먹을 거예요. 사회복지사님 1개, 팬클럽, 1개 감사합니다. 저는 라면 스푼 5개 다 넣고, 건더기는 2개만 넣어요. 저는 한 3개까지는 1개 넣고, 뭐 5개나 그때까지는 2개 넣고, 전 건더기 스프 별로 안 좋아해갖고 별로 안 넣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그 개성 왕만두 겁나 크죠? 아직 뜨거워서. 얘는 삼양라면이에요. 뜨거워. 네, 맛있어요. 크고 맛있어요. 오늘은 김치 대신이 식혜라고, 식혜 할때 얘는 여의잖아요. 식혜, 얘는 식혜 할때 아이 삼척에서 있더라고요. 복리 10개 팬클럽 하기 감사합니다. 식혜 할때 아이 식혜. 오늘은 김치 대신 얘를 먹을게요. 자,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크고 맛있어요. 커도 맛없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와, 꼬마뮤님 힘내라고 337개 감사합니다. 또 하트니 10개 감사합니다. 야, 337개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면이 살짝 꼬들게 되는데, 살짝 면이 꼬들 때 먹으면은 이따가 되면은 풀어져요. 꼬들 때얘 우유 넣으면 겁나 맛있는데. 오, 깜짝이야. 이게 라면을 우유를 처음에 좀 많이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면이 처음엔 조금 차가운데 뒤로 라면을 넣을수록 이 라면이 이 국물을 우유를 뜨겁게 하면서
이 국물이 엄청 맛있어져요. 진짜 괜찮, 맛있어 이거. 뿌뿌니 11개 팬클럽 하기 감사합니다. 버플님 초콜릿 고마워요. 근데 제발 이거 한 번만 딱 드셔봐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 드시면 되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 뒤로 또 드시면 되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아세요. 좋아하시는 분들만 이, 응? 라면에 우유. 그리고 이 식혜에는 이런 생선이 들어있어요. 쿠레형님 팬클럽, 그 뽀뽀님 초콜릿 다시 한번 고마워요. 도도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라면이 진짜 좋아. 알겠어요. 이제 솔직히 맛없지님 한게저 옛날 방송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저 우유에다가 막 밥에다 우유 넣어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모두꾼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다섯 개, 아 스티커 5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알겠어요. 이제 기본으로 먹어볼게요. 귀요마늘님 100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맛있어. 님, 1개 고마워요. 아까 어떤 분이 솔직히 맛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맛있어. 귀요마늘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우 귀여워. 아이폰 5S님 110개 감사합니다. 또 센스녀님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센스녀님. 그 곰돌님 그 센스녀님 아이디 좀 거기 저 매니저 채팅에다가 복사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게요. 님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시는 거 좋아하니까. 야, 버블숭님 200개 감사합니다. 버블숭님 200개 감사합니다. 님들이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여기다 이게 군만두 하나를 그냥 딱 넣으면은 군만두 라면. 먹다 이게 만두가 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와, 구비님. 와,
1200. 와, 1200개 감사합니다. 야, 국민님 오랜만에 오셔서. 또 센스녀님 3개 감사합니다. 또 이게 먹다가 2개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먹다가 이게 군만두가 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군만두 안에 있는 요런 게 막 이렇게 풀어져 나오는데. 새뚜리 하나는 센스녀님이 하신 구빈이 333개 감사합니다. 아, 구빈이 아까 1200개 쏜 게 12시라서 아 감사합니다. 뺏었어. 삑삑이 특공주님 100개 초콜릿 고마워요. 이렇게 일단은 이 만두에다가 이렇게 만두 껍데기에다가 라면 한 입 싸드시고 밑에 국물 보면 만두 풀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두 국물 퍼진 라면은 5개 넣었어요. 식혜는 이렇게 물을 자른 거예요. 물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메로노님 중계망에서 10개 그리고 대도미빵님 2개 고마워요. 혹시 아까 못 들으신 분들 오늘 저도 그냥 간만에 맥주가 좀 땡기더라고요. 지금 같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얼른 편의점에서 맥주랑 소세지 사오세요. 와, 센스녀님 중계망에서 다시 한번 100개 셋 둘 하나 좀 늦었지만 100개 감사합니다. 센스녀님 감사합니다. 님들, 아, 지금 이 꼬들꼬들한 게 땡기시죠? 여기다가, 이거 맛 아시는 분은 진짜 이거, 김치보다 더 좋아하실걸요? 이렇게? 센스님 다시 한번 100개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또 괜찮아님 10개 그리고 하얀 양파님 5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면에다가 양파 넣어 먹어도 깔끔해요 국물이. 양파랑 마늘 먹어도 한님마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라면 면이 보통에서 살짝 뿌려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직은 괜찮지만 살짝 뿌려려고 준비 중이니까 님들 이따가 이거 이렇게 우유를 싹 넣으면은 이거거든요.
나나님 서포터 가기 감사합니다. 우유나면은 그 치즈랑 다른 고소함이 있어요. 만두나 드세요. 싫으신 분들은. 만두도 이게 납작만두인데 규말님 다시 한번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님이랑 같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100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형님. 납작 만두 찍어 엄청 두껍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유 넣으면 좋은 게 저 뜨거운 거 잘 못 먹잖아요. 안 먹잖아요. 라면이 식어서 좋아요, 그게 또. 다음에 너구리에 양파 먹방. 매운님 12개 감사합니다. 그 너구리에다가 양파를 넣어서 같이 끓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 센스녀님 본방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 그게 있어갖고 선풍기가. 귀요미유니님 한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요미유니님 다시 한번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먹어볼게요. 얘는 우유도 안 타고 님들 좋아하는 것만 있으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이걸로 한국자게 가득 뜨면은 일반 아이스니 22개 쪼가리 고마워요. 일반 숟가락으로 한 2스푼 반에서 3스푼 나오더라고요. 이만큼이 한 2스푼 반에서 3스푼? 이만큼이 거의 3스푼 될걸요? 너구리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라면이에요. 한번 해봤어요. 얼만큼 차이가 있나. 너구리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라면. 아 맞다, 저 이번 주 거기 가요. 그 상암동 일요일 날. 아, 얘는 국자처럼 생긴 게 아니라 그 숟가락처럼 생긴 큰 숟가락. 아, 상암동이 엄청 멀더라고요. 아, 그때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안 힘들게. 상암동 하면 다 방송국 얘기하시는데. 아, 어떻게 이제 방송을 나가요. 아, CJ 가요, CJ. CJ E&M 거기 그 상암동 있더라고요.
왜 가냐면은 만날 분들이 좀 계셔갖고. 홈쇼핑. 아 근데 홈쇼핑 가면 나 엄청 잘 먹을 수 있는데. 진짜 가식이 아니라 근데 먹다가 맛없으면 이러면 질지도 몰라요. 네. 님들 사지 마세요. 맛 거지 같아요. 이럴지도 몰라요. 하면은 뭐 실제는 그러지 않겠지. 맛없어. 자꾸 옆에 사람만 먹여줘. 우리 막 가짜 아빠, 엄마, 동생, 누나, 할머니. 맛있지? 자꾸만 먹여줘. 규말님 다시 한번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규말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만두쌈. 만두쌈. 아 센스누님 본방 오셔서 111개 감사합니다. 111개 감사합니다. 아 지금 혹시 지금 여기 19세 아닌 분들 이따가 19세 걸면은 아마 다시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세요. 네 곰돌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곰돌님. 살면서 딱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 안주는 그냥 소세지. 님들은 그냥 편의점 가서 소세지 사오세요. 저는 홈플러스에서 샀거든요. 만두 좀 탔는데 탄 게 솔직히 더 맛있어요 저는. 홍순아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19세 안 걸고 술 먹으면 정지당하죠. 그 폴리스 뛸걸요? 잠깐만요. 규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야 인터넷 얼짱 윤유연 내 방송 꺼 이씨. 네 얼굴 좀 팔게. 아 얘가 지금 제 방송 보고 있는데 자꾸 카톡하네요. 야 인터넷 얼짱 윤유연 방송 꺼. 네 얼굴 좀 팔게. 넌 뒤졌다. 얘요 야 꺼. 아 맞다 너 쇼핑몰 어디지? 혹시 여자 옷 사실 분들은 아 유로피안 아씨 우리도 이제 여자 거 팔아 미안해. 송이놀자님 50개 감사합니다. 님들 저 이거 케이스 샀어요. 진짜 삼척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치를 부려봐요. 이런 핸드폰 케이스가 뭐라고. 이게 원래 35,000원짜리인데 여기서 샀는데 그게 없다고 못 산다는 거예요. 아 저기 그럼 다른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좀 구해줄 수 없냐니까 만원을 추가하래요. 그래서 45,000원. 송이님한 11개 고마워요. 거제도요?
거제도. 거제도 요즘 엄청 좋던데. 진짜 여기서는 뭘 놀고 할게 없으니까, 놀건 있는데 놀 사람이 없으니까. 디님도 이어서 별풍선 111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11개, 111개 감사합니다. 진짜 원피스, 쩔어요. 여친이랑 거제도 펜션 가세요. 진짜 좋아요. 그 전에 여자친구랑 가라고 하기 전에 말이 앞뒤가 바뀌었네요. 13일 맞춰볼게요. 가지 말라는 거야, 뭐야. 영화관은 산 적이 없어요. 이번에 뭐지? 그거 아무튼 보고 싶은데 못 봐요. 나중에 다운받는 거 나오면 한 10,000원 받고 받아야지. 명량. 라면 1인분 똥이님 11개 고마워요. 규만님 다시 한번 또 100개 감사합니다. 별로 안 드셨을 때랑 드셨을 때랑 별 차이가 없는데? 명량은 재미보다 그냥 대작이에요. 그래요? 보고 싶다. 대작은 극장 가서 봐야 되는데. 그쵸, 삼척에 넣고 한차 타고 5분, 10분 거리에 있는 동해 있죠. 청수님 또 초콜릿 54개 감사합니다. 센스녀님 혹시 뭐바 하세요? 벤츠 팬분들 거제도 오시면 맥주는 제가 쏠게용. 바나 뭐그 맥주 뭐 그런 거 하시는 거, 맥주 창고? 얘는 귀가 조금 많이 찼어요. 어휴, 소리 들어봐요. 그쵸, 그쵸. 삼척도 강원도 사투리. 글쎄, 막 이런 말? 막 만약에 전 제가 라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형으로 말하면은, 저 어제 뭐 쌀국수 먹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은, 강원도는, 여기 삼척은, 내가 어제 쌀국수 먹었단 말이야? 뭐 했단 말이야?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예전에 도시락 먹었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해드려요 나왔어요. 해드려요? 뭐 그거는 영화에서 봤고, 했단 말이야. 좋았단 말이야. 감사하단 말이야. 뭐 이런. 이거는 저희 친척들이 다 써갖고, 삼척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에 개인. 디님, 나 되게 초라해지기 싫어요. 센스녀님 궁금하다, 뭐 하시는지. 저 삼척 사는데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 말투는 그 삼척에 오시면 아디다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 점장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 말도 써요. 웅기 형. 제 친척 형이요. 형, 미안해.
인경 미안. 송이 다좀 11개 감사합니다. 근데 삼척은 그냥 동으로 나눌 필요가 있나? 차 타면 진짜 5분이면 다 가요. 라면은 라면도 좋은데, 꽃불리님 한개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남은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근데 좋아하시죠? 원래 저는 삼척 의료원에서 태어나서 서울 잠실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또 분당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가서 좀 오래 살았죠. 얼 엄청 타. 근데 전탄거 좋아요. 옛날에 저희 집이 롯데월드랑 가까웠어요. 롯데월드랑 가까워서 그냥 롯데월드 걸어서 가서 막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막 이렇게 주변 그 거기 뭐 이상한 물 있잖아요. 거기 돌아다니고. 꽃님 한개 팬으로 감사합니다. 송이님 11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케이크 진짜 이쁘죠? 진짜 제가 케이스만 모든 사이트를 다 뒤졌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예뻐요. 이게 위에 보시면은 막 이런 거그 얘네 캐릭터마다 막 해적 이런 거다 있고, 저 오더 아니에요. 원피스 막 오더 그런데 저는 십덕. 자,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끝낼게요. 모이또님 누구요? 모이또님 하세요. 일단 강퇴 하시면은 제가 블랙 알아서 할게요. 끓기만 마음 아프겠네. 나 진짜 울지도 몰라요. 오덕이랑 숙덕은 글쎄. 송이님 11개 또 감사합니다. 차이는 모르겠는데 숫자 5보다 숫자 10이 더 크잖아요. 두 배잖아요. 자,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